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의학과라는 전공을 들어보셨나요? 저도 딱 들었을 때는 저건 뭐지? 뭔 PD나 영화 지망생들이 가는 전공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뭐랄까, 실에서는 리얼 찐 닥터인 내과 의사들 보고 야, 내과 의사들은 수술 안 한대. 완전 꿀이잖아. 전 좀 맞아야 해요. 어떤 제 지난날에 팽창했던 내과 일하는 시절처럼 아, 뭐 보는 거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나 보다 이랬죠. 근데 그게 아니야. 전혀 아니야. 이렇게 멍청했던 의대생이 있다? 일단 영상의학과 전공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당연히 의대 6년을 나와서 의사 국가고시 실기랑 필기를 붙어가지고 합격을 하면 이제 의사 면허증이 나와요. 면허증이 나온 게 저 같은 일반인이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턴 1년을 마치고 영상의학과를 전문의를 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영상의학과에 지원을 합니다. 저 경쟁이 있으면은 경쟁에서 이겨내면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과정을 위한 레지던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수련을 받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시험을 보게 돼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되는 거죠. 여기서 남자는 군대를 3년을 중간에 넣었다가 뺐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의학과는 뭐 하는 과일까요? 진짜로 넷플릭스나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와, 이걸 의학적으로 판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전혀 아니겠죠? 어림도 없. 영상의학과는 말 그대로 영상에 대한 판독, 영상 판독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의학적 영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죠? 가장 쉬운 엑스레이, X-ray, CT, MRI가 있는데 초음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판독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역할이에요. 임상과, 그러니까 환자를 보는 과인 내과, 외과, 소아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이런 과들이 환자들이 오면은 사진 찍잖아요. X-ray 찍고, CT 찍고, MRI 찍고, 초음파잖아요. 이런 걸 하고 나서 자기들이 먼저 판단을 합니다. 응급수술 같은 경우에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는 경우도 있고 판단을 해서 수술하기도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영상의학과 전문의한테 판독을 맡기는 일도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고요. 내과, 외과 이런 과들이 이런 과 환자를 일단 맡아서 영상을 찍죠. 엑스레이 들어가죠. 들어가서 자, 방수선 핸드폰 빼시고요. 허리띠 있으시면 빼시고요. 네, 앞에 손 내미시고요. 턱 올리시면 됩니다. 앞에 손은 여기 잡으시면 되고요. 잡으신 다음 숨 크게 들이마셔 주시고 약간 참으시면 될 거예요. 지금 하실 필요 없고 이따가 하시면 되고요. 조금만 더 발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오세요. 네. 숨 크게 해주시고 딱 그대로 있어주세요 라고 하고 방사선 선생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자, 찍을게요. 숨 좀만 참아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움직이지 마시고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찍습니다. 네, 잘 나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금 가져가시고 다시 나가실게요. 원래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엑스레이실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서전이나 주치의가 먼저 하고 1차적으로 판독을 해서 아, 이 사람은 일단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 응급 상황은 아니다 라고 판독한 다음에 2차적으로 전문의에 넘깁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다시 보시고 다른 문제가 없는지 쭉 판단을 해요. 결국 영상의학과는 모든 신체에 대한 질병의 특히나 엑스레이나 MRI나 초음파에 어떻게 나오는지 전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의사들은, 너희들 의대생들은 그 시온 엑스레이 판독 하나 못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의학이라는 게 참 무식이 용감입니다. 우리가 사진 같은 찍으면은 셀카처럼 셀카 빡 찍고 와, 여드름 개 많네? 여드름 많네? 와, 턱 튀어나온 거 보소? 턱 좀 깎아볼까? 여드름 좀 없애볼까? 블러 처리하고 야야야 봐라 야, 성형외과 전문의 말고 포토샵 전문의는 없나? 이마하세 포토샵 하지 이러는 게 아니죠? 의학은 이러는 게 절대 아니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하려면 필요한 단계들이 있어요. 영상의학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심장이랑 가슴 쪽에 있는 이 흉부 X를 사진을 보고 수술 동안 버틸 수 있는 심장인지 폐인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전부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내과 의사나 다른 선생님도 당연히 판독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영상 판독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선생님이 판독하시게 돼서 만약에 폐렴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수술을 미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전문 과목 전문 선생님 판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 수술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인카티라고, 인카티에는 차 안에, 차 안에 있을 때 일어난 교통사고 환자인데 복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복부 엑스레이랑 CT를 찍어봤는데 외과 교수님, 서전이죠, 외과 교수님 판독했을 때는 두세 개 정도 구멍이 난 것 같은데 영상의학과 판독을 기다려보자, 너희들 들어와 그러시더라고요. 금방 나왔어요. 응급 판독이라 좀 금방 나와가지고 봤는데 영상의학과 교수님께서 CT 소견상 구멍 세 군데 의심된다 라고 이제 장에 구멍이 뚫렸는데 세 군데 정도가 구멍이 뚫렸을 것이라고 의심된다 라고 이제 판독을 적어놓으셨어요. 일단 외과 교수님도 그거 보시고 자, 판독 봤지? 예, 봤습니다. 자, 구멍 몇 개라고 나왔어? 세 개 나왔습니다. 자, 구멍 찾으려면은 대략 위치는 알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처음부터까지 자, 한번 다 본다 그리고 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퍼버가지고 쫙 보시더라고요.
되게 멋있었습니다. 진짜 외과는 보고 야 역시 이게 진짜 의사지 라는 생각도 하지만 여기서 영상의학과 교수님이 판독 안 해주셨다면 조금 더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영상의학과 교수님이 판독해주신 것도 진짜 의사의 면모기도 하고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구멍이 딱 세 군데 나셔가지고 세 군데 메꾸시고 다시 한번 다시 또 한번 두세 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더라고요. 이 두 사이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때문에 환자가 살아난 거죠. 만약에 그대로 뒀으면은 혹은 구멍 하나라도 놔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멍 하나로 계속 똥이 나오게 되면서 균이 없어야 되는 이 배에 균이 차게 되고 곤막염이 되게 되고 그럼 장을 잘라야 되고 위험해지고 환자가 생명의 위험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영상의학과 그리고 외과 그리고 저기 뒤에서 조용히 있으시는 마취 통증의학 세 개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때문에 환자가 잘 살아났습니다. 영상의학과가 실제로 이렇게까지 도움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엑스레이가 만만한 것 같지만 진짜 보면 볼수록 많은 게 담겨있는 사진입니다. 저 같은 일반 의사들은 복시에 나와서 당연히 교과서적으로 중요한 응급상황에 대해서 배웁니다. 보면 알아요. 아는데 근데 이게 영상의학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숨겨져 있는 의미까지 모두 다 판독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상의학과는 모든 병에 대한 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추가적인 다른 영상의학까지 모든 속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 흉부 엑스레이에 사진을 찍고 보더라도 그냥 볼 땐 정상이었던 게 영상의학과 교수님을 보시고 야 저기 뒤에 혈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조그만한 결절이 있는데 이거 한번 추가적으로 검사해보세요 라고 소견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검사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공입니다. 이 전문가랑 비전문가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잖아요. 이 종이 한 장 차이를 캐치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종이 한 장 차이가 얼마나 많은 치료에 대한 환자 건강에 대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종이 한 장 차이를 캐치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뼈는 정형외과, 그러니까 머리는 신경외과, 신경과 그렇게 나눠져 있지만 영상의학과는 세부 전공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영상의학과 배울 때는 다 배우니까 머리끝부터 바깥까지 오르나민 C가 아니고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공부량이 진짜 많아요. 또 영상의학과는 이 병원에 이 판독 영상 대감이라는 변명도 있지만 그 외에 거의 서전에 맞물리는 리얼 야 이거는 수술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맞물리는 인터벤션이라는 전공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그 머리 쪽에 혈관이 늘어나 있어요. 어뉴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어뉴리즘이 있으면 이게 만약 터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 혈관이 늘어나가지고 어뉴리즘이 있는데 이게 터지게 되면은 식사를 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 어뉴리즘 된 곳을 막는 기술이 있는데 이걸 인터벤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신경외과 의사들도 하시는데 신경외과 의사 너무 바쁘니까 신경과나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하시기도 해요. 영상의학과가 좀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머리 안쪽에 있는 거라서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머리를 연다는 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 다음에 환자도 부담 느끼고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최첨단 의학 기술인 인터벤션을 통해서 허벅지 혈관을 타고 쭉 올라가요. 그래서 방사선을 쏴서 쭉 올라간 위치를 보고 혈관 위치를 보고 타고 올라가서 머리 쪽에 있는 어뉴리즘을 막아주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굉장히 현대의학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기술이고 이거는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머리도 하고 복부도 하고 많은 부분을 하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사실상 영상의학 판독이라는 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뛰어넘어서 가지고 거의 이제 수술 전문과 수술과 수준에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영상의학과는 있습니다. 공부할 게 되게 많고 자기가 판독만 하고 싶으면 판독 전문을 하셔도 되고 인터벤션 같은 현대의학 최첨단을 하시게 되면은 하셔도 되고 굉장히 다양한 길이 있고 다른 의사들이 항상 이제 필요한 과목이죠. 영상의학 소견 제가 항상 필요하니까 대접받고 이런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블로 비유하자면은 지능캐랑 힘캐를 다 가지고 있는 우리 그 나의 영웅이었던 퓨용 아이언맨 같은 느낌이랄까. 손 잘 씻으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술 드시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안녕.